오늘부터는 열심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법률 용어나 학개론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많으실 겁니다. 많이 보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초창기 이해 안 되시면 봐도 내용 모릅니다. 아, 진짜 그러십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라는 거나 또는 처음 접했을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게 만만해지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 아마 내년에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민법은 내년에 좀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올해 민법 어려우면 내년 쉽고 올해 학개론은 좀 쉬운 편이었는데 내년 좀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점수 많이 얻으실 필요 있고 학개론에서는 적당한 점수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공부는 항상 이해가 밑바탕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바탕된 상태에서 반복하시게 되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단순히 그냥 외우려고 하면 책 넘어가는 게 힘드십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10일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난주 했던 것 복습하고 할 수 있는 여유 있는데 1, 2는 3, 4 넘어가게 되면 진도 나가는데 좀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국가계획은 집행하는 것은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세종시인 특별자치시와 제주도인 특별자치도 가지고 정답 지문 만든 적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에는 제가 특광시군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광시군은 바로 도시군입니다. 그러면 저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저 국가계획이 우리 특광시군에 적합하게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마다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급 관청의 승인받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수립 단위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향 잡아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행복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청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먼저 조성돼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먼저 조성돼야 됩니다. 도로 전기수도시설 없이 그냥 정부종합청사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시 해발시에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주거지역과 최소한의 상업지역을 조성해놨던 것이고 이후에 정부종합청사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전하고자 한다고 하면
건물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전과 관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 가고자 할 때도 그냥 싹 다 이사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사 갈 때 어떤 부분별로 짐 싸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사 갈 거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앙에 있는 정보총합청사를 세종시에 이전하게 되었을 때 그 비어지게 되는 서울에 또는 과천의 정보총합청사 어떤 방향을 사용할 것인지 그 방침도 어느 정도 확정돼야만 이사 가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번에 종합청사 만들어놓고 그냥 이사 오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를 어떤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이 세종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사실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세종시는 5개 권역으로 현재 구분하고 건설 지역을 두고 남북권과 동북권, 서북권, 중북권, 북부권으로 각각 구분해서 세종시를 개발 육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건설 지역에 세종시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정부종합청사가 입주한 상태로서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춰 놓게 되는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서북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도렘 마을이라고 있던데요. 그쪽이 아마 상업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예, 서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이쪽은 또 백제 관광단지와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광중심지 또는 세종시의 중심상업기능을 제공하는 곳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권은 금남면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외곽에는 도시의 성장 발전을 억제하고자 개발 제한 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 조성될 때 그 대전 광역시 외곽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폭넓게 지정되어 있는데 세종시부도 그 대전 광역시의 확장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남북권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KTX가 지나가면서 오송역을 대신한 세종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금남면 일대에 KTX 세종역을 따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전 쪽에 반성역이라고 하는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있는데 이걸 연장해서 이 KTX 연결하고 건설지역 한가운데를 횡단하여 조치원까지 연결되게 되는 노선망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 아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1호선을 조천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권의 경우에는 오송단지에 인접한 것으로 이쪽에 산업단을 조성하고 개발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북권과 북부권에 있어서는 일부 건설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조천 주변에 공업 지역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완료하게 되면 다음 개발 후보지가 조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이면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쪽이 2순위 개발 용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나 또는 상가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게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항상 땅이 됩니다. 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한 5년에 10년 정도 두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세종시 쪽에 좀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외곽 개발 제한 구역이나 농경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천이나 또는 전이면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뭐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땅값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듣고 투자하시게 되면 그것 기획 부동산 만나신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기획 부동산을 안 만나는 게 성공하는 필수 조건이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남면 쪽이나 또는 전이면 쪽 또는 조천 외곽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게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제대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종시와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이쪽에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어떤 생활권을 설정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각각 계획하게 되면 이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를 지금 인구 30만에서 인구 50만, 80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사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청사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일부 내용만 반영된다.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30만일 때 건설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이 건설 지역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곳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그리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 건설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 45만 정도입니다. 45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50만, 60만 되게 되면 이 건설 지역의 공간만 가지고는 개발할 수 없거든요. 다음 개발 호주는 어디다? 조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의 구역세권 주변일 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 개발사업 완료하고 또 인구가 60만, 70만 넘어가게 되면 조치원의 개발용지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이 전이면 쪽이 되게 됩니다. 전이면이라고 지금 산업단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세종시에 있어서도 인구 30만일 때와 인구 50만일 때, 80만일 때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그 개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건설 지역이지만 다음은 조치원, 다음은 전이면이라는 곳 있나요? 예. 이쪽이 다음 개발 후보지인데 특별히 금남면 쪽에 세종역이 만들어지고 반성역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이 확보되게 되면 이 금남면 절반 정도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해제되면서 이쪽이 개발이 좀 집중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은 좀 곤란한 형태이고요. 만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금남면 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청사진을 담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실제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한 10년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시험해 내게 되면 이 세 개 모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다가 지문 너무 길다 해서 요즘은 세 개를 쪼개버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쪼개서 설명하더라도 맞는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금 인구 30만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인구 목표가 사실 인구 80만입니다. 그런데 건설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45만 정도를 수용하게 되는데 아마 최대 수용하게 되면 50만입니다. 대신 이 건설 지역 기준으로 해서 도렌마을 쪽으로는
백제권과 관련된 관광단지 조성할 예정이고 전이면 쪽은 산업단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결국 대전과 연결되게 되는 남북권 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0만에서 60만 정도이고 그 다음 개발 후보지가 조치원입니다. 전제 조치원 지역의 인구가 한 5만에서 7만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개발하게 되면 한 15만까지 성장시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산업단지 근처에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새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게 전이면 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한 쪽에 개발하게 되었을 때 5만에서 1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한 80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 번에 조치원과 전이면 다 개발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데 인구 80만 또는 100만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나 상가, 공장을 모두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에 사람 들어가 살겠습니까? 사람 들어가지 않는 건물 만들게 된다면 그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30만 넘었기 때문에 그 30만 다음 지표인 40만 위에 계속 개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 개발 사업이 현재 건설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신 저 인구가 40만 넘고 50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이 건설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부도심으로서 조치원 일대를 개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인데 그 집행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두 개발한다? 부문별로 개발한다. 부문별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입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나가면 틀립니다. 종합 계획이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만. 사실 국토 종합 계획도 종합 계획입니다. 국토 종합 계획도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분명 종합 계획인데 국토 종합 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국토 계획법에 있어서 종합 계획이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반면 대전 지하철 2호선과 세종시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하게 되면 그것은 지하철 설치가 목적이죠. 도리상의 특광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했습니다. 그 지하철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부문별 계획이지 종합계획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뭐만?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없는 계획으로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처분 관청에 하는 것이다. 직권 상급 관청에 하는 것이다. 상급 관청에 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군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라고 하면 특시를 말합니다. 세종시 하나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종시장이 대전광역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 안에서만.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와 대전 광역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하게 되면 대전시장이 동의하면 협의해주면 지하철 연장 노선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종시장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전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원치로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지하철 연장이 세종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세종시와 대전시장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은 그 광역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종전에 대전시장이 지하철 연장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연장 노선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역계획권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대전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별개로 수립할 수 있다.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전시장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를 포함하는 지하철 연장 계획을 세종시장은 수립할 수 없는데 이 지하철 연장하고자 하는 장소 세종시 전부 또는 일부와 대전시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공동수립 못하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하지 않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때 수립하는 것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대전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하위계획과 상위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장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하철 연장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 세종시 안에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시에 걸친 지하철 연장을 세종시장이 계획했는데 대전시장이 동의해주면 찬성해준다면 그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계획을 세종시장이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광시군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인접해 있는 공주시는 인구 한 20만, 30만 가까이 되는 도시이고 그 공주시 옆에 뭐 청양군이나 뭐 태안군이나 군단이라고 하면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됩니다.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시라 표현하고 인구 10만 미만일 때는 군이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명, 만 명밖에 안 되는 군도 있거든요. 울릉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 단위의 면적이 간혹 서울보다 넓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 올림픽철은 평창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의 행정관할 구역 면적이 서울시의 1.2배, 1.3배입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은 달랑 3만 명밖에 안 되십니다. 토지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서울보다 넓은 평창군에 걸쳐 측량을 하고자 한다면 측량 비용은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꼭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꼭 그 많은 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이야기지만 소도권을 제외한 소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소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예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냥 생략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평창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기초조사, 측량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도시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약간만 해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실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각각 두고 있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 개개인에 접목시키게 되면 각각의 꿈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오늘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것이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권유받아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 빨리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대신하기 위해 공부하시거든요. 누구를 대신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민법에 공부하셨던 계약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안산 쪽에서 강의했을 때 부모님께서 PC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PC방 운영하면 그때 대박 났던 업종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으셔서 자제분 두 분을 중개사학원에 보내서 공부시켜주셨는데 그때 이 수업 듣고 나서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차 한 대 받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워낙 돈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격증만 따주면 자격증만 따주면 차가 아깝지 않다 그 생각 하신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7월달 정도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점수도 안 나오니까 포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니까 부모님께서 외제차 뽑아주는 걸로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분 자제분 중에 한 명만 합격하면 되거든요. 근데 외제차에 걸려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합격해가지고 차를 두 대나 뽑아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가 내가 원해서 공부하셨다면 상관없으시지만 가족의 권유로 공부하게 되었다면 빨리 계약 체결하는 것이 합격하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지나가시고 꿈은 누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의 꿈입니다.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누구?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엉뚱한 사람이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로서
도가 있었습니다. 도시공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자 없습니다. 도시공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세종시장만 수립하는 것이지 남이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꿈이기 때문에 남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거주시는 겁니다. 특광시군만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남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와 광역으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세종시장과 제주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본인이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더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정 짓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짓는 겁니다. 대신 공주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의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의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을 부모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 아들에 해당되는 개념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성인인 자녀분이고요. 시장 군수는 미성년자인 자녀분으로 파악해 주신다고 하면 성인인 자녀분은 자기의 꿈을 자기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크게 문제 없지만 미성년자라고 하면 좀 허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뭐한다?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 관시장 세종시장은 직접 확정 짓는 자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세종시 전체에 대한 조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가
건설지역이라고 하는 과거 연기군 일대를 4개 생활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북부권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최근 만들어지는 건물은 아주 큰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층 건물 건축하고자 할 때 집안이 연약하다고 하면 피사의 사타처럼 건물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전에 천안 아산 쪽에 오피스텔 두 동 만들었는데 한 동이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 김해 쪽에 오피스텔 만들었는데 그곳에 오피스텔 한 동이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어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관심 있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해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곳이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인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간척 사업을 하고 그곳에 시가를 조성해서 그런 건물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간척지의 집안이라고 하면 연약 지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고층 건물 건축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성장 발전시키고자 할 때 이 건설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조사 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곳이 연약 지층에 해당되었다고 하면 아예 개발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부권이라고 하면 금강유역 그리고 백제권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쪽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문화재 파괴 훼손이거든요. 예전에 사패산 터널 만들면서도 환경단체 반대가 그렇게 심했습니다.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세종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제를 포함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보시면서 잠깐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해당 부분 나가면서 우리가 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고열람, 공고열람을 줄여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청회 하는 것은 몇 개 있다? 세 개. 그래서 부동산 공포에서는 공청회가 총 다섯 개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딱 세 개입니다. 그래서 둘에 대해서는 버리시고 세 개지에 대해서만 보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셨던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km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 세 가지만 공청회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뭐한다?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도로, 학교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특광시군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지 않고 직접 확정 짓는 자이죠.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짓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짓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 협의와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물 건설할 수 있는 대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그런데 이런 산이나 농지를 훼손하면서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전국의 산을 관장하는 자가 산림청장이거든요. 전국의 농지를 관장하는 자가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 도지사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저 산을 논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각 시도별로 지방산림청장이 따로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농림본부를 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산 한가운데 또는 논 한가운데 도로나 학교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지방행정청과 의견 교류해야 되죠. 그걸 뭐란다? 협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제1호텔도 만들게 되었을 때 성남 비행장에 항공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1호텔대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MB 대통령께서 비행장 활주로를 4도 정도 트시면서 항공구역에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들어갔던 돈이 4,300억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뭐 구청장과 시장님은 인허가 도장 찍어주면 상대방이 한 100억, 1000억 벌 거라는 걸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냥 찍어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뭐 대가 없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 편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 항공국이라면 공군이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곳을 개발하는 것이 괜찮은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이들은 공익을 근거로 해서 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만약 반대 의견 표명하면 그 사업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장관이 나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등장하지만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한 자는 특광, 도지사가 승인한 자이거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협의 절차 거친 이후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짓거나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소리권자 진행한 절차입니까? 원칙적으로 승인한 자가 진행한 절차입니까? 승인한 자가 진행한 절차입니다. 협의 심의는 그리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죠. 이 세 절차는 누가 진행한다? 수립권자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공청회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고 이 절차는 누가 진행한다? 수립권자가 협의 심의만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수립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수립에. 협의 심의는 언제 필요한 절차이다? 승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 절차를 진행한 자가 서로 다른 행정청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수립은 특광시군이, 승인은 특광은 직접 확정시키지만 도지사가 승인권자이거든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같다 별개이다.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승인하는 자가 진행하고 공청회 등은 누가? 수립하는 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계획기간을 따로 정해놓질 않습니다. 보통 2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짓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려진 바로는 원래 2020년도까지 인구 30만 목표로 했었거든요. 열의 아홉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나 몇몇 도시 같은 경우는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 나온 것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 목표를 80만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에서 만약 80만이 되게 된다면 땅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세종시 건설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비용이 꽤 많습니다. 도로 만들고 우리 학원 있는 건물 뒤에 보니 공원이 있더라고요. 소나무 아주 멋진 게 있던데요. 원래 자라고 있는 소나무였겠습니까? 옮겨왔겠습니까? 옮겨왔는데 그 정도 가격이 그 정도 소나무면 소나무 한 그루에 한 몇천만 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나 도로 만들거나 그런 비용들을 상가 분양받는 분들이 부담하시고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건물 또 임대료 등이 워낙 비싸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는 뭐 식당 점심 가격도 비쌌던데요. 이제 좀 이해, 그쪽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이 도시군은, 특광시군은 계속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원래 우리 세종시는 2020년도에 30만 목표를 했었는데 이걸 초과 달성했다고 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 계속 유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맞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 타당성토는 몇 글자이다?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5년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토를 하지 않지만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지금 설명드릴 때